오늘은 만성 퇴행성 뇌질환의 효과가 밝혀진 지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황은 감초처럼 빠지지 않는 한약재로 경옥골을 비롯해서 많은 보약 처방에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다양한 약리 효과로 전국에 재배가 원활히 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지황은 뿌리를 쳐서 말린 것을 숙지황, 날 것을 생지황, 날로 말린 것을 건지황이라 합니다. 특히 술에 담갔다가 쳐서 말리기를 9번 되풀이해 만든 것을 꾸지황이라 하는데 이것을 약효의 최고로 칩니다. 또한 신선한 뿌리줄기를 선지황, 잎을 지황엽, 꽃은 지황화, 종자는 지황실이라고 하여 모두 약재로 김용하게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개구리를 통해 강심작용과 순환계통의 작용이 인정이 되었고, 당뇨 고혈당에 대해 혈당을 내리는 작용이 있었습니다. 당뇨병, 신경병변 환자 치료에서 생지황과 단삼을 배합한 후 정맥 주사한 결과에서 23명에서 혈당치가 221mg에서 188mg으로 낮아졌습니다. 임상실험 결과에서는 뇌졸중과 뇌신경세포 활성, 전염성 간염 및 간기능 보호작용, 항암효과, 신경성 피부염 환자들에게 유효성 있게 작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매일 숙지황을 전제로 3, 50g을 연속해서 2주 동안 복용했을 때는 혈압과 혈청 및 중성지방이 동시에 모두 하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62명의 고혈압 환자를 치료하기도 했으며, 또한 뇌혈류와 심전도상에서 개선이 뚜렷하게 호전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지황은 과학적으로 알츠하이머 및 뇌신경 세포 사멸에 대한 보호 효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대구 한의대학교에서 뇌에 관련된 신경 세포 사멸에 대한 생지황과 지황주, 지황식초의 보호 효과를 다각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그 작용 기전을 규명하였습니다. 먼저 세포 생존율을 측정한 결과에서 산화적 세포 사멸에 대해 뇌신경 보호 효과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생지황과 지황주, 지황식초를 전처리함으로써 54%의 세포 생존율을 보였고 79%, 74%로 증가되었습니다. 세포 독성은 지황식초를 전처리한 경우에 가장 효과적으로 감소되었고 아포프토시스를 통한 능동적 세포 사멸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의 결과로 지황은 치매 유발 독성에 대해서 뇌신경 세포가 사멸되는 것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치매 및 알츠하이머병 예방과 치료제로 이용될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지황을 식초 형태로 변형시킨 경우 생체내 항산화 방어 기능 강화를 통해서 더 높은 뇌신경세포 보호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황은 술과 식초, 탕제 등의 다양한 제조 및 활용법에 따라서 뇌신경세포 보호에 더 효과적으로 작용되었습니다. 탕제로 다리실 때는 숙지황과 석창포 원지, 백복령을 각 5에서 10g씩 처방했을 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지황 추출물은 실어증 환자 치료를 했을 경우에 상당히 개선된 상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실어증은 뚜렷한 기능 부전이나 의식의 혼탁 없이 언어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증상으로 흔히 뇌의 병적인 변화로 언어장애를 일으킵니다. 가끔 선망과 혼동, 치매 등에서 전반적인 언어기능의 장애가 나타나는데 이 경우는 뇌졸중이나 뇌종양 등의 국소적인 뇌의 병적인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언어장애를 의미합니다. 동국대학교에서 지황으로 실어증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를 했을 경우에 모두 개선된 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중 기억력 감퇴와 건망증, 기억 손상이 상당히 억제되었고 뇌신경에 영향을 미치는 활성산 소종과 산화적 손상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중풍으로 팔다리에 경련이 있을 때는 건지황과 감초 마황 37.5g을 잘게 썰고 술 3대와 물 7대를 넣은 다음에 4대로 졸아들 때까지 달여 8회로 나누어 복용하면 됩니다. 그 밖에 건지황은 류마티스성 관절염 환자 12명에 대한 임상치료 결과에서는 11명은 복용 후부터 반나절에서 3일에 통증이 서서히 경감되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복용 후 6일째부터 관절 통증이 경감되었고 관절이 붓는 증상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류머티스성 관절염 및 다리 부종에는 건지황 20g을 잘라 부수어 물 800ml를 넣습니다. 그리고 1시간 가량을 달여 여과해서 약액 300ml를 취하면 되고 이것을 1일로 해서 2-3회에 걸쳐 공복에 복용하되 일정한 간격을 두고 먹습니다. 예를 들어 6일 중 3일 연속으로 복용하고 1개월이 되면 매 70일의 간격을 두고 3일 연속 복용하면 됩니다. 지황은 소화기능이 약하고 자주 체하는 사람에게는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한 생지형이나 건지형 역시 설사를 하는 사람에게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